금요일 장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확인해보는 내일장 간판주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먼저 확인해볼까요?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화면에 나갔듯이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요즘 건설주가 핫하죠. 근데 건설주나 건자재 쪽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 안 간 종목들 찾기 시작하는데 효성중공업도 딱 그렇습니다. 효성중공업을 보게 되면 앞서 소장님께서도 SK건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효성중공업도 매출의 절반은 건설 쪽에서 나옵니다. 건설, 건축, 토목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되면 또 주가의 탄력은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압기 차단기 관련된 쪽이 매출이 한 47%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변압기 관련된 쪽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발전했던 부분들을 모아다가 이제 송전을 할 텐데 그 중간의 과정이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실적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풍력발전 쪽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기존에는 육상풍력 관련된 쪽이 계속 사업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해상풍력까지 넓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풍력발전된 쪽의 기대감들도 같이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횡보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기회 요인으로 삼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한 작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실적까지 받쳐주는데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장 이런 종목들의 스타일은 내일장 뭐 시초가 그러니까 월요일날 처음에 시초가에 산다는 것보다 약간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전히 건설 쪽에 대한 매력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힘든 금호산업도 가는데 이런 효성중공업은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탄력을 받게 되면은 직전 고점 때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로 연결되는 한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6만 7천 원대로 바라보시되 특히 손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계속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모아가시면은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효성 그룹주들, 효성 중공업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 쪽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 건설 관련 모멘텀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고요. 충분히 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가격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뭐 계절성을 타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더존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좀 최근에 바닥을 좀 찍은 이후에 어제 오늘 조금 이제 그 바닥을 좀 소화해내려고 하는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절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이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더존 비지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 회계 처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서 하게 되면 또 다시 더존 비지온 프로그램에 대한 구매 욕구가 또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신고와 더존 비지온이 무슨 그 연관성이 있느냐? 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회계 프로그램이 워낙 요즘 뭐 선전들을 많이 하는데 아쉽게도 세무서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더존 비지온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에 새로운 포맷 없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더존 비지온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회계라는 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방대한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넘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프로그램이 저가에 새롭게 편리성 갖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더존 비지온에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꾼다는 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한국 프로그램에서 엑셀과 비슷한 그러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전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99% 데이터 전환이 된다라는데 1% 때문에 전환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존 비지온은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는 계절성에 대한 요소들을 이런 것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번 공략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8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거의 바닥대 가격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특별히 손절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 8만 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일단 탈출을 좀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